기획 세션, 게임 체인저로 여는 새로운 미래, 이제 두 번째 연사를 모실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은 것처럼 과학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과 생명을 연구하는 분이 한 분이 또 계셔서 저희가 무대로 모실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 분야가 어떻게 전개될지 참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데요. 이분이라면 그 답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현숙 교수님인데요. 이현숙 교수님은 인간의 노화를 연구하고 암세포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암 억제인자인 브리카2의 기능을 마우스에 밝혀냈고요. 이거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P63의 상피 줄기세포 조절 기능을 규명하였다고 하시고요. 아주 마크로젠 여성 과학자 수상도 하셨고 현재는 서울대 데이터 기반 코로나19 사회연구팀의 총 책임자로 부임하고 계시고 서경배 과학재단 카오스재단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아주 화려하시죠. 아시아 오세아니아 생화학회 한국 대표직도 맡고 계시고 오늘 발표해 주실 부분은요. 타이틀이 바이오 빅데이터 혁명 무병장수를 향한 맞춤형 정밀의학에서 팬데믹의 재난 극복까지라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이런 내용으로 저희에게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현숙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이현숙입니다. 저는 분자생물학자인데요. 앞에서 우리 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그 바이오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5년 전에요. 그 삼성 미래기술연구회라는 곳에 그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AI가 그 되게 두렵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이라는 데서 이제 연구를 좀 하고 공부를 하면서 마무리로 다음과 같은 웹툰을 만들었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웹툰의 시작입니다. 이제 어느 아파트에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그 딸이 가보니까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제 노부부가 사는 데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인공지능 비서를 하나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살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오더를 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과 그 노부부는 친해졌는데 어느 날 이제 뭐 여러 가지 게임하면서 뭐 약도 드시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 후에 뭐 타짜 대회도 하고 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기 검진도 해주는 거예요. 이 AI는 그냥 놀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뇌파도 측정을 하고 맥박도 측정을 하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단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단한 데이터 시트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몰랐다면 아플 때까지 몰랐다면 그냥 넘어갈 것을 진단을 하게 돼서 이 그 삼돌이 AI가 그 도와줘서 할아버지는 병원을 가서 빨리 일찍 병을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게 돼서 조금 더 무병장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이게 누구나 희망하는 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게 하필이면 노화와 관련된 것, 그리고 병을 일찍 진단해서 미리 예방하자는 것. 이게 AI가 해주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저는 노화의 생체식의 텔로미어 DNA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인데요. 노화 모두 다 관심이 있습니다. 뭐 어린아이 빼고는. 노화는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인지능력을 저하시키고요. 피로하고 주름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키가 작아지고 암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현상이라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웠었지만 옛날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61년에 그 미국의 헤이플릭이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피부세포를 꺼내서 바깥에서 배양접시에서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한 50번 세포 분열을 하다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상태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헤이플릭의 한계라고 부르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정말 최초의 그 노화, 어떻게 세포가 노화하는지를 알아낸 그러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실험이었는데 이 이후로 어떻게 헤이플릭 한계가 정해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은 복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DNA라는 것이 우리의 그 세포 분열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전 정보인데 DNA를 담고 있는 염색체의 맨 끝, 즉 텔로미어라는 곳이 복제할 때마다 짧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닳아서 없어지니까 여기가 보호되지 않으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텔로미어가 어떻게 분자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몰랐는데 이것을 발견해낸 공로로 2008년에 세 명의 그 탁월한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하였는데 특이하게도 노벨상에서 여성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텔로미어 분야에는 여성이 되게 많습니다. 파이오니어였던 엘리자베스 블랙번 그리고 캐럴 그라이더 그의 제자이죠. 그리고 동료였던 잭 조스텍이 수상을 했는데 이들은 텔로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즉 어떤 염기 서열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주 특이한 TTAGGG의 반복 서열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세포 안에 들어갔었을 때 부서지지 않고 보호가 된다. 즉 일종의 우리로 치면은 이제 뭐 바느질 할 때 골무 혹은 신발끈을 묶을 때 맨 끝에 캡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도대체 얘가 왜 어떻게 보호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뭐 그 하나의 클루는 이 그 엘리자베스 블랙번의 그 제자이면서 동시에 같이 노벨상을 수상한 캐럴 그라이더가 텔로맨 끝이 계속 달아서 그 복제하면서 없어지는데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줄기세포죠. 그리고 생식세포 이런 데 있으면은 다시 달아진 곳을 다시 더해줘서 텔로미어가 달아지지 않으니 계속 오래 살 수 있다. 즉 생식세포는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줄기세포도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세포는 또 하나가 있죠. 사실은 텔로머레이즈는 암세포에서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끊임없이 분열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에 장기들을 많이 파손시키게 되고 나쁜 유전자를 전파시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텔로미어가 매우 길면 좋을 것 같았는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드리면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우스를 하는데 2년밖에 살지 않는 생쥐입니다. 실험실에 150킬로베이스라는 긴 텔로미어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 텔로미어의 한 10배 정도 해당하는데 2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는 뭐 90세 그리고 앞으로는 어쩌면 145세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절대적인 길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낸 것은 이 탁월한 티티아 들랑이라는 학자가 즉 텔로미어는 절대적 길이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다. 즉 맨 끝에 마치 바느질해서 이렇게 묶어서 하듯이 그 텔로미어 고리, T-loop을 만들 수 있어야지만 텔로미어가 안전하다. 즉 결국은 DNA 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따라서 텔로미어 DNA와 노화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드렸을 기를 바라는데 결국은 DNA 손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질병에서 특히 유전병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조로증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암도 많이 발생시키는데 그 워너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데서 보면은 왼쪽에 보시는 이제 그 사진은 보면
14세 때 일본 여성인데요. 이분이 40세였었을 때, 48세였었을 때 사진을 보시면 80도 훨씬 더 넘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어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조로증이 온 것인데요. 이 경우는 뭐냐면 그 원어는 결국은 DNA의 대사를 도와주는 즉 DNA의 나이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DNA가 어떻게 대사하고 유전 정보가 어떻게 유지되고 손상을 막느냐 이것이 노화하고 직결되는 노화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아주 중요한 유전적 증거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유전체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단순한 DNA가 아니라 유전체 전체를 읽어내는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했는데 고래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그 알래스카의 이누이 쪽은요, 그 아주 오래 사는 고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극고래인데 200년을 산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북극고래하고요, 그들의 사촌인 일반 고래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DNA의 대사를 도와주는 ERCC1, PCNA 등의 유전자들이 상당히 발현이 높거나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DNA의 대사 그 경로가 그 노화 혹은 수명을 결정하는 열쇠라는 비교 유전체학적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세포가 여러 가지 신호를 내게 되는데 그것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즉 노화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로미어는 노화의 생체 시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결국 DNA 손상이 노화의 원인이고요. 또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텔로머레이즈가 있으면 그러면은 텔로미어가 계속 유지되니까 오래 삽니다. 이게 뭐 진시황의 불로초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뭐 그런 데이터들은 많이 존재하는데 그러나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암세포가 탄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암생물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미국 MIT 화이트헤드 인스티튜트의 밥 와인버그 박사는 우리 모두는 살면서 언젠가는 암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굉장히 기운이 빠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희망은 있죠. 사실은 암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다음 파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암은 모든 사람이 폐암이면 다 똑같은 폐암, 유방암이면 다 똑같은 유방암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개인 맞춤형으로 생각합니다. 즉, 암이 모두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암의 종류도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암을 치료하게 된 것은 실제로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의 그 슬픈 스토리에서 시작하는데요. 세계대전에서 이기고자 사용했던 화학무기, 머스터드 가스라는 게 항암제의 시초가 됩니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생명체를 다 죽였지만 그것을 굉장히 저농도로 썼었을 때는 세포를 공격을 해서 자라나는 세포를 죽여버려서 결국은 암세포가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인데 이 머스터드 가스가 시초가 돼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항암제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결국 이 머스터드 가스가 하는 일은 뭐냐면 DNA상에 껴들어가서 DNA가 더 이상 그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포는 이것을 인지해서 세포 사멸로 끌어가 버립니다. 따라서 분열하지 않는 세포는 살지만 분열하고 있는 암세포 같은 것은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항암제의 시초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물론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됐는데 그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은 분자생물학의 역사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만성 백혈병에서 어떤 걸 발견했냐면 소위 필라델피아 크로모솜이라고 해서 22번 크로모솜과 9번이 붙으면 아주 새로운 단백질인 BCR 레이블이 탄생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것을 공격하는 무기를 만들었어요. 즉 이제 화합물 라이브러리에서 그 포켓만을 공격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최초의 그 스마트 드럭이라고 부르는 글리벡 이마티닙이 되겠습니다. 이 글리벡은 아주 작아서 만들기도 쉬웠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스토리는 뭐냐면 만성 백혈병은 그렇게 많지 않은 암입니다. 그래서 그 투여를 했더니 일상에서 즉 12명 이 정도 20명 테스트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서 획기적인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성 백혈병 환자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2상, 3상까지 기다리려니 5년, 10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최초로 일상에서 이 약을 허락하게 됐고요. 이게 경구용 항암제입니다. 즉 주사가 아니라 먹는 거니까 편리하죠. 그래서 계속 먹게 되니까 당시 이것을 개발했던 노바티스는
저 밑에 있던 서열에서 5위로 하루아침에 뛰는 그런 쾌거를 이루어서 항암제가 엄청난 돈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성백혈병은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지독한 암, 그리고 사람들 많이 괴롭힌 암, 폐암 같은 데 관심을 가졌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유명하죠. 지금 요새 백신 때문에. 사실 이 회사는 백신 회사가 아니라 항암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그 항암제들 많이 만들었는데 이들이 타겟한 것은 바로 폐암입니다. 그래서 폐암이 발병하는 EGFR 뮤테이션이라는 것의 그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글리벡과 아주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제피티닙이라는 약을 만들어냈는데 일상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두 명이 간질이 걸렸어요. 12명 중에서. 그래서 폐기됐었습니다. 그러나 연구는 그 중지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했더니 일본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 일본의 비흡연 여성한테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고 폐암이 거의 완치까지 갔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주 유명한 그 저널에 실렸고요. 의학 저널에서 최고라는데 그거를 보고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이 동정적 임상시험을 요청합니다. 심퍼세틱 그 트라이얼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한 80명만 하게 돼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에 편지를 써서 우리한테 더 많은 그 임상시험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폐기되는 거였고 그래서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정적 임상시험을 허락을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그 500명한테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FDA에서 폐기해버렸었는데 동양인한테는 써도 된다. 즉 저 EGFR의 돌연변이에는 써도 된다라는 것을 허락하게 되는 그래서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의 굉장히 역사적인 큰 의미는 뭐냐면 유전자가 다 같지 않다. 즉 인종마다 다른 유전자. 약이 사람마다 달리 쓰여지는 것이 옳다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 뭐 원래 개념은 있었으나 그것을 임상시험에서 대단한 항암제가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소위 맞춤형 의학의 개념이 조금 조금씩 더 많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까 우리 서창호 선생님도 소개하신 이 스티브 잡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는 실제로는 췌장암 수술을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계속 받으면서 완치된 적도 있었고 그러고 다시 재발하기도 했는데 누구보다도 과학의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분은 사실은 의사보다 과학자들을 더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DNA를 시퀀싱을 합니다. 모두 다 시퀀싱해서 돌연변이를 찾아내면은 거기를 제대로 타겟한 곳을 맞추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의 시퀀싱을 했고요.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최초에는 한 10억 정도씩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 번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83개의 유명한 유전자들의 돌연변이를 찾았지만 어디를 타겟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시퀀싱을 한 20명밖에 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은 데이터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타겟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게놈의 분석은 했으나 답을 찾을 수는 없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아주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 유전체 분석 비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0만 원 정도로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공집합을 만들어내서 어디를 타겟하는 게 좋을지 알아낼 수 있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유전체 빅데이터가 굉장한 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이분은 어쩌면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실제로는 조 바이든이 뒤에 있습니다. 이 2015년, 16년에 그 정밀의학 그 원년을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의 아들 보 바이든이 뇌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정밀의학 즉 개인 맞춤형 의학이 조금만 더 발전했다면 어쩌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를 사랑했던 그 조 바이든이 많은 얘기를 하고 또 바이든을 굉장히 존경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을 해서 마치 달에 가는 것을 선언한 대통령 그리고 암을 정복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처럼 미국이 세계의 리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프리시션 메디슨 원년을 선언합니다. 정밀의학 원년인데요. 그가 얘기한 건 뭐냐면 다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맞춤형으로 가는데 그것을 위한 정책, 폴리시
연구, 리서치, 그 다음에 테크닉, 기술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을 넣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자 맞춤형 항암요법. 저는 이제 암에 대해서 제일 잘 아니까 암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이거는 당뇨병 등등 여러 가지도 다 적용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에 주목하고 그것에 근거한 정밀 의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미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이오 강국인 다른 한 나라, 영국에서도요, UK 캐터펄트라고 해서 P4를 선언을 하면서 정밀의학을 위한 온갖 기술 개발과 연구, 그 다음에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지만 이 유전자의 그 암호라는 건요, ATGC의 나열입니다. 그것을 그냥 펼쳐 읽는 것은 그 가타카 영화에서는 막 보고 알아내는데 그렇지는 못하고요. 그것은 사실은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있는데 그냥 그게 garbage. 그냥 그 휴지통에 버려내야 될 데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정밀 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유전체 데이터, 그리고 이제 염색체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기능 유전체학적 데이터, 그런 것들 모두 다 포괄을 하고 그 다음에 약물 스크리닝을 동시에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기계 학습을 시키죠. AI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한테 가장 맞는 약을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여러 가지 약들, 쓰이지 않는 약들도 다시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의 사람의 것만이라도 맞는 약을 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밀 의료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하는 곳, 즉 어디보다도 더 많은 시퀀싱을 하는 곳은 영국 케임브리지의 그 생어 인스티튜트인데요.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 때 여러 가지 변이들 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영국에서 나오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생어 인스티튜트가 발견한 변이라고 얘기해야지 영국에서 몽땅 다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생어 인스티튜트는 이 세상 어디보다 굉장히 많은 시퀀싱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보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일어날 여러 가지 바이오 혁명들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분입니다. 자, 민간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브로드 인스티튜트를 만들었는데 현재 조 바이든의 과학정책 수석, 즉 장관입니다. 이분을 유전체학자인데 데려온 것, 이건 정밀의학 원년을 선언한 것하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분은 유전체 데이터, 그리고 단백체 데이터, 즉 바이오 데이터를 모두 다 모아서 정밀의학의 시대를 열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과학자이자 정책학자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과학 선진국이 즉 데이터, 바이오 데이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에 굉장히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상당히 한번 그 고심해봐야 되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은 이제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동반 진단의 시대를 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맞는 게 아닙니다.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데이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긁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의 이슈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 연구입니다. 자, 암 중에서 췌장암이 가장 난제암입니다. 90%의 췌장암 환자는 수술을 할 수가 없고 너무 늦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서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조직 내시경을 하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그래서 만약에 조직 내시경을 한 저 샘플에서 세포를 배양을 해내고 암세포를 그리고 그것을 키워서 모든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항암제를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수술을 하지 못하는 그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어떤 정밀의학적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생각을 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조직 내시경 샘플에서 세포의 집합체이면서도 줄기세포인 오가노이드라는 걸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 유전체 분석, 그리고 약물 테스트, 그리고 세포 이미징, 핵형 분석까지 모두 다 해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될 수 있냐면 이 데이터가 한 명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처럼 뭐 20명일 땐 안 되지만 100명, 200명 쌓이고요.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계학습, AI,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가장 맞는 약물을 재배치해서 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검진부터
치료제 제시까지 한 달 정도에 해내고 계속해서 동반 진단을 해낸다면 어쩌면 우리가 포기했었던 90%의 췌장암 환자들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고 정밀의학에 한 단계를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 한 반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모두 다 겪은 것, 바로 팬데믹 쇼크입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오래 살고 무병자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과학의 기여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한 대에 얻어맞은 거죠. 한 대가 아니라 완전히 넉다운 됐었는데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대유행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요, 저 처음에 나왔었을 때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실은 하루에 한 1,000개 정도의 바이러스를 흡입을 한다고 하죠. 여기 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비말을 통해서 한 3,000개가 전달이 되고 그중에서 어떤 게 바이러스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사실은 찬스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1분에 한 33개의 바이러스를 흡입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됐을까? 왜 코로나가 무서운가? 저는 실제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만한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HIV 바이러스는 절대로 전 세계 유행이 되지 않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사람들 모두 다 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코로나는 걸려도 76%는 무증상이래. 잘 아프지 않는데 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 유행이 된 것이고 여행이 자유화되고 누구든지 어디든 갈 수 있게 되면서 비행기를 타고 모두 다 전파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중국에서부터요. 우한에서도 코로나 RNA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시퀀싱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자, 우리 그 학부에 저의 아주 좋은 동료인 김민혜리 교수와 그다음에 그의 박사였던 장혜식 박사, 지금 현재 우리 학부의 교수입니다. 분이 이제 RNA 시퀀싱을 해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를 기반으로 사실은 진단을 위한 DNA 시퀀싱의 기반만이 아니라 RNA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은 mRNA 백신을 만드는데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연구였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안았는지 알아낼 수가 있게 됐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빨리 격리시키는지 거리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더 다른 이슈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에 K방역에서 24시간 만에 진단을 해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을 했지만 뭐냐면은 바이러스가 찬 거라는 곳에서는요. 더 빨리 진단을 해내고 빨리 분리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썼습니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것인데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는 크리스퍼 캐스9도 쓰였었다는 것은 잘 모르실 겁니다. 최첨단의 모든 기술들이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미국에 서부의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하고 그리고 동부의 MIT와 그 아까 제가 에릭 랜더가 있었던 그 브로드 인스티튜트, 하버드 그쪽에서 만들어낸 것은 유전자 가위를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유전자 증폭을 같이 결합한 그 SARS-CoV-2의 진단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들어올 때 모두 다 했었던 줄 두 개 나오면 양성이고 하나 나오면 음성입니다. 그건 똑같은 건데요. 이게 스트립 가지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전자 증폭을 등온해서 한 다음에 그것을 정확한 부위를 자르도록 하면은 30분 안에 서부 캘리포니아의 버클리는 제니퍼 두드나가 30분 안에 만들었고요. 동부의 MIT와 하버드의 컨소시엄은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셜록을 1시간 만에 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CDC와 우리나라의 WHO와 우리나라의 질병청에서 권고하는 RT-PCR은 사실은 6시간 정도 걸리는 것인데 자, 빨리 진단한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빨리 진단해서 분리하자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이런 분자생물학적인 기법은 저희 랩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단지 그냥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건데 자 이건 뭐냐면 과학자들이 드디어 사회적 책무에 뛰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랩에서 내가 열심히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난제, 인류의 대재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리더십을 가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을 해내서 지금 매사추세츠와 뉴욕 그리고 버클리 지역은 사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입니다. 이런 기술이 그 사회를 이제
구하는 데 쓰였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아까 정밀의료를 말씀드렸는데 이 감염병은요 모든 사람을 다 감염을 합니다. 자 그럼 정밀의학은 감염병에는 적용이 되지 않느냐? 적용이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 오지 않았는데 미래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무증상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아파요. 심지어는 사이토카인 폭풍이란도 겪습니다. 왜 그런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유전체의 비밀 그리고 단일세포 RNA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냈고요. 그것의 멀티 다이그노시스 즉 다 그 진단 방법과 AI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약한 바이러스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기저질환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약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측해낼 수 있기를 희망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 컨셉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이 데이터는 매우 적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매우 적은데요. 이유는 그 잘 기여를 안 합니다. 자신의 샘플에 대해서.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는 우리가 자신의 유전체 정보 그리고 이제 뭐 병에 걸렸었을 때 혈액을 도네이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돈을 어디다 기부한 것만큼이나 대우를 받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돼서 그 데이터를 아주 양적으로 잘 모으고 또한 정성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문화 운동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충격적으로 만난 것은 제가 공부했던 케임브리지의 MRC LMB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분자생물학 연구소인데 분자생물학이 태동한 곳이고 단일 연구소로는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36명 보유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던 분자생물학의 그 산실이면서 노벨상의 산실입니다. 여기 홈페이지를 제가 가끔씩 들어가 보는데 동문이라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것은 대단한 기라성 같은 거기 60명의 학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홈페이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를 다 뒤로 미루고요. 어떻게 하면 이 COVID-19 팬데믹을 극복하느냐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미션들을 다 적었고 이것을 몇 달 안에 해결하겠다는 것을 아예 공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원래 과학자란 자기 연구실에서 아주 조용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떡하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책무를 느끼면 그 생각을 하고는 이제 보고 충격을 받았고 저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즉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안전한 대한민국에서도요 지금 두 학기는 학교를 못 왔고 3학기째에도 그렇게 학교를 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빨리 신속하게 분자 진단을 해낸다면 어쩌면 학교를 조금 더 열어도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도를 해서 현장에 즉 포인트 오브 케어에서 유전자 증폭을 빨리 해내고 진단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동일 집단이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은 우리가 양성자가 아니니까 생활을 할 수 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겪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진단을 다 하고 들어왔고 열도 체크 다 했고 이것을 아주 빨리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프로토콜을 만들고 지금까지 한 13,000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23건의 양성을 발견하고 이 중에서 한 5건은 보건소보다 한 4일 먼저 발견을 해서 소위 말하는 N차 감염이 없어서 그 집단이 안전했던 케이스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가 생각하는 하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팬데믹 출구 전략을 제시하자 우리 사회에 맞는 모델로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과학은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에서 어쩌면 이 팬데믹이 우리한테 한 대를 때린 것 같습니다. 즉 public health, 공공보건, 공중보건이 중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이 시대를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데이터 기여도 그런 부분에서 공공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기반으로 조금 더 많이 정밀의학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면역 여건 이런 것들은 어쩌면 차별을 불러올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우리를 다잡지 않으면 어쩌면은 그 차별의 세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에 과학자들은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거제도에 있고 보길도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려면은 조금 더 AI 데이터 기반 바이오 혁명을 기반으로 한 언택트 의료 같은 것도 조금 더 그 보편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생각하는 게임 체인저 어쩌면
바이오에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데이터와 AI 그리고 진단의 툴이 하나로 합쳐져서 모든 병들을 빨리 병원에서도 진단해내게 되고 보길도에서도 서울의 강남구와 아주 비슷한 의료 혁명을 받을 수 있는 과학혁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게임체인저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저와 데이터 디스커션하고 저희 선생님과 같이 디스커션하면서 많은 것들을 영감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리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케임브리지 몸담고 계셨던 케임브리지 그리고 미국의 연구소에서도 상당히 그 진전된 그 연구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 한국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한국의 과학은 세계적입니다. 근데 이게 트랜슬레이션 되는 시스템은 아직 세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즉 제약 업계랄지 아니면은 정책이랄지 그것을 이렇게 번역해낼 여러 가지 이제 스타트업들은 아직 초기 단계 혹은 좀 올라가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의 그 혁명에 있어서는 사실은 연구실의 연구 성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되는 매개체 그리고 실현되는 곳이 중요한데요. 이런 전반적인 산업을 조금 더 강화한다면 세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은 그러면은 어떻게 그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정부가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발전시키려고 스타트업 같은 거 많이 모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에서 봤듯이 임상시험 능력이 조금 연습이 부족해 보입니다. 즉 네. 말하자면 mRNA 백신을 우리가 못 만드는 거냐 아니면 임상시험 같은 거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엄두도 안 내는 거냐라 해서 제 생각엔 아무래도 후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백신을 만들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린 항암제 회사지만 전 세계의 그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했거든요. 어쩌면 이런 리더십 같은 것, 옥스포드 대학에서의 선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는 과학정책에 있어서 이 전체 스트림라인 모두에 그 투자를 해야지 앞부분만 투자하는 것으로 이제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제가 LMB의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학자들 그다음에 공학자들이 좀 더 전 세계의 리더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인 그 이 분야의 이슈들에 몰두하기보다는 좀 더 빅픽처를 보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아주 끌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우리가 리더다.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아까 그 교수님 발표 초기에 말씀하신 텔로미어 관련한 얘기에 아주 귀가 쫑긋했습니다. 우리 텔로미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 막고 있는 연구 자체를 어찌 보면은 막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작용은 언제쯤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시세요? 네, 그게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학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비과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중용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텔로머레이즈가 해결될 답이 될 수 있는데 얼마만큼 발현이 되면 암은 안 생기고 장수만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데이터를 컬렉트 하려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병원들을 주도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아직 그 데이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데이터셋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게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텔로미어 데이터도 많이 모으면 그리고 잘 해석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같이 실험을 해서 밝혀내면 어쩌면 그 중용이라는 걸 지켜서 발견을 해내서 무병 장수를 조금 더 보장을 하고 즉 우리가 병 걸리면서 오래 살고 싶지는 않은 거니까요. 그 무병장수를 조금 더 보장을 하면서 암은 되도록 걸리지 않는
그런 선을 찾아내는 그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고 한데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처리했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저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기승전결 데이터 네, 이런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유전체 기반으로 하는 이런 정밀 의료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옛날에는 뭐 한 10억 정도 했는데 이젠 100만 원 정도로도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그 비용 장벽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것 역시 뭐 빈부격차 그러니까 네. 양극화를 만들 수 있는 아까 발표하신 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양극화가 정말 심해지고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불공정 그런 게 네.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할까요? 1차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처럼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대주면 좋지 않냐.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 재원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물학적 발견의 그 논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 텍스트의 네. 마이닝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을 컬렉트하는 데 있어서 건강보험이 좀 해주고 그래서 이 두 개의 AI와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데이터가 보험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온다면 빠른 속도로 어디를 타겟하고 검사를 하면 병을 예측해낼 수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데이터를 그냥 무조건 몽땅 다 컬렉트가 아니라 다이어트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AI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서울대학에서 코로나 관련 그 일도 총책을 지금 맡고 네. 계시는데요. 정말 이 답답한 이 코로나 시대가 정말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내년엔 과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 부스터샷만 계속 맞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가 뭐 메르스니 신종 플루니 다 뭐 슬기롭게 극복을 했는데 이 코로나 왜 이렇게 끈질긴가요? 그러니까 뭐 제일 나쁜 바이러스가 어쩌면 제일 강한 놈이 아니라 그냥 여기 같이 있어도 별로 이렇게 주의하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제일 나쁜 바이러스였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퍼졌었을 때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확진자 숫자에 그 매몰되다가 어찌 보면은 출구를 좀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되려면 아까처럼 쉽게 먹어서 낫는 약이 나와야 되는 거죠. 먹어서 낫는 약이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독감 백신처럼 매해 맞을 수 있다면 사실은 극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단계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출구는 보이긴 합니다. 단지 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그 서울대학교 연구처장을 맡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를 기다리려고 하면 학교라는 거는 이게 타임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년을 다녀야 되고요. 뭐 전문대 같으면 2년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위드 코로나 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들은 학교 생활을 모두 다 잃어버리니까 전혀 다른 세대가 돼버리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절실한 곳 중에 하나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도 생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개발되더라 라는 네. 것을 제가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아,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분자 생물학의 아버지의 그 코트가 있었어요. 과학에서는 항상 네. 진리가 승리한다. 네. 그래서 그 진리를 향해서 교수님도 계속 연구를 이어가고 계신데요. 앞으로 연구 계획 방향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뭐 텔로미어의 새로운 구조를 어떻게 생기는지를 좀 발견한 최근에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라서 하나의 다에 대해서 우리가 텔로미어 구조 이렇게 생겼다고 알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새로운 거를 만나게 돼서 되게 흥분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밀의학이 제대로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려면 어떻게 하면 이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연구를 좀 열심히 더해서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연구 아주 진행 잘 돼서 저희도 그 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현수 교수님에게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